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영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다가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젠 가을인가 봅니다. 바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지금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툰베르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툰베르기아라는 식물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킹스 멘탈이라고도 하고 왕의 망토라고도 합니다. 얘는 나팔꽃을 꽃 형상을 보시면 나팔꽃을 닮았다고 해서 네 아프리카 나팔꽃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산지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나팔꽃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꽃망울이와 꽃이 보이시죠? 얘들은 이렇게 꽃망울이가 살짝 보일 듯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점점 보라색의 이 꽃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러면서 보라색 꽃이 탁 나와요. 그 꽃의 중심부에는 노란색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암술과 또 안에는 수술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 아이는 그 지금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다가 자라는 것 같지요? 아주 지저분한 모양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각자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렬적인 거,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멋스러운 식물입니다. 또이 보라색, 아주 찐 보라색으로다가, 꽃몽우리가 꽃이 피니까 더, 우아하고 또 멋을 자랑하는 그런 식물이지요. 이 식물을 분류학으로 보자면은 현산목이라는 곳에 속하고, 쥐꼬리 망초과에 속합니다. 또 툰베르기아 속에 들어가면서 상록, 화력, 관목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보라색 꽃이다 보니까는 이 아이의 꽃말은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변덕스러운 마음이에요. 왜이 꽃말이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번식을 할 때는 실생 번식, 이제 씨앗이 달리거든요. 그 씨앗을 따서 심으면은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발화가 돼요. 그래서 실생으로다가 번식도 가능하고 또, 봄에 삽목 번식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꺾어서 또 이제 밑에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다가 잘라서 꽂으면은 삽목 번식이 아주 잘 된답니다. 이 아이는 영하 8도까지 자랄 수 있는 상록 화력 관목이에요. 그래서 저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에서는 겨울 활동이 가능한데요. 영하 8도 이하로 되는 데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중부 쪽 이쪽에는 베란다에서 충분히 가능하지요.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이에요. 얘를 아까 꽃 보시면은 꼭 나팔꽃 같아서 나팔꽃 사촌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젠 그렇지 않고 얘는 이젠 보라색 꽃이 피기 때문에 저는 얘를 보라 귀염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주 느낌 좋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툰베르기아 알라타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노란색에 중심부는 검은색으로다가 돼 있는 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은 눈의 수잔이라고 그래갖고 툰베르기아 알라타. 이 아이는 툰베르기아 에렉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화분에 중부 쪽에 이렇게 두시면은
가을부터 꽃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얘는 온도만 맞으면은 1년 내내 계속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식물이고 기르기도 편하고 또 얘는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정이 가는 식물이라고 할까요? 왜 기르다가 이렇게 싫어지는 식물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정이 가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은 계속 관리를 하고 싶은 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오게 화분 밑에 이렇게 길렀는데 얘를 목대에 굵게 해서 그렇게 기르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외목대로 그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꽃을 많이 보고 싶어서 밑에 새싹 나오는 거라든지 돋는 거 이렇게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아까 참 번식해서 제가 삽목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포기 나누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삽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도 가능하고 아주 기특한 식물이에요. 꽃몽울이 한번 잠깐 감상하실까요? 네, 오늘 동영상은 툰베르기아 킹스멘탈이라고도 하고 왕의 망토라는 식물 동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